108조 국권수호 운동. 우리가 국권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찾겠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국권이란 게?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우리가 일본한테 뺏겼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앞에 하나 토를 달면 다 여러분들이 답을 달 수 있어요. 이거 빼앗겼죠? 다 못 빼앗겼어요. 이거 못 뺏겼어요. 이거. 이거. 이걸 다시 찾겠다는 걸 국권수호운동이라고 불러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국권수호운동 얘기하게 되면 국권수호운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데 국권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일본에 대한 하나씩 다 빼앗겼어요, 우리가. 그죠? 이걸 다시 찾는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108쪽입니다. 러일전쟁부터 가겠습니다. 2번에 봐보세요. 러일전쟁의 발발부터 갑니다. 1차 영일동맹 체결 1902년. 두 번째, 러시아 만주군대 미철수, 용암포 미철수는 용암포 점령 기지로습니다. 분명 이걸 용암포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러시아 애들이죠. 러시아에서는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도 싸우고 있죠. 크림반도. 그 다음에 크림반도 쪽은 그때는 어떻게? 흑해.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죠. 세종 열강도 특히 그 당시 강대국에 있던 영국 같은 나라 또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죠. 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왜? 삼면인 바다인 한반도가 되게 욕심나는 지역이죠. 근데 영국 애들이 어떻게 와서 여기에? 이 지역에? 거문들 불법 점령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죠. 러시아도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옛날 지금이랑 똑같아요. 올라가면 북극이 전에 올라갈 데 없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추운 겨울, 추운 땅에 올라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얘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항이다.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 군함과 상선을 띄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나라를 군사를 증강시킬 수 있다. 그럼 크림반도라든 흑해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얘들은 남쪽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쭉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가장 욕심나는 게 이 부분이다. 압록강 부분이 여기다. 여기 용암포다. 이게 우리 땅입니다. 그죠? 용암포를 기습 점령하게 되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암포.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 발발. 일본이 인천 연안과 리순항에 정박되어 있는 러시아 한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여기 제물포항에 상선이 하나 있었고 좀 더 먼 곳에 일본이 군함이 두 개 있었다고요. 러시아 군함이 두 개 있었다고요? 일본 애들이 일본 군함을 기습 공격해서 두 개를 폭파했어. 그 다음에 제물포항에 정박되는 상선이 있었어요. 러시아 상선이 있었어요. 러시아 상선은 스스로 자폭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와서 상선을 점령했을 때 군사 기밀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뺏길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폭해버렸어요. 이게 출발점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권 침탈 과정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험생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예. 선후관계 끊임없이 물어볼 거니까요. 1903년부터 보겠습니다. 용암포 사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러시아가 용암포 및 압록강 하구를 점령하고 조찰을 요구했다. 조찰은 장기 임대 자기들이 무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영국, 일본이 반발하며 모든 나라가 균점할 수 있는 개항장으로 개설하려고 조선정부에 요구하며 포대를 구축하였다.
한포 사격과 군을 배치겠다는 뜻이죠. 예. 그러자 우리는 고정임금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고 국의 중립을 선언해요. 되게 우리나라 왕으로서 또 황제로서 약간 못난 행동이기도 하죠. 국의 중립선언 왜일까요? 강대국이실 때 중립선언 효과가 있어요. 그죠? 서구의 스위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가능하죠. 강대국이실 때 가능하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지금 러시아의 행동을 보니까 그런 나라도 어떻게 나토에 가입해서 이제는 자주 국방에 트윈을 취하겠다고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네. 강대강에 부딪히면 어떻게 강대국이 아닌 이상 버틸 수 없다 판단했겠죠. 우리나라 되게 약소국가다. 약소국가 중립선언하면 어떻게 효과 있어? 없지. 이쪽 때리면 이쪽 밤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1928 러일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리순항을 계속 공격해요. 리순항 여기죠. 리순항을 계속 공격해요. 그 배후에는 영일 동맹과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일 의정서 잡아야 됩니다. 별표. 이거 선후관계 가장 먼저 물어볼까요? 여기는 국권 소원도에 가장 필요한 건 선후관계. 내용을 설명하고 선후관계를 물어볼까요? 가장 먼저 앞에 나올 게 뭐야? 무조건 용암포 사건이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용암포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 갑니다. 1904년에 한일 의정서 군사시설 사용권이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 한반도 내에 군사시설 사용하겠대. 지금 용산 아시죠? 서울에. 뭐 국방부에 지금 청와대도 옛날 청와대가 거기 이전에 더 봐야 되죠. 그 건너편에 용산 미군기지가 있죠. 미군기지가 들어가기 전에 일본 애들이 여기에 건물 짓고 기지를 만들고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충고권 밑줄 그어야 됩니다. 충고권. 충고권 뒤에 살짝 적어야 돼요. 실질적 예기권 박탈을 적어놔야 돼. 충고권 옆에. 어드바이스라는 얘기잖아요. 충고권 옆에다가 살짝 적어. 조그맣게. 실질적. 실질적 예기권 박탈. 원래 우리가 1905년 11월에 울산늑약대기권이 박탈되잖아요. 그죠? 정서적. 그런데 이미 의정서상에서 충고권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예기권이 박탈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에 두 개 더 잡으셔야 돼요. 한일 의정서의 계약 발포로 인해서 충고권이 발당됐지만 그 충고권은 실질적 예기권 박탈을 본다. 1904년 4월 조선 주차군 설치. 이건 7금령이라 적어놓을까요? 조선 주차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주차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파킹 주차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파킹하고 떠나거나 또 유령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떠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차군이란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년 와서 주차하고 다른 애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 근무한다 보시면 돼요. 이걸 주차군이라 불러.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주차할 파킹할 때 차를 몰고 다니 주차할 때 뭐 한 시간 두 시간 업무 보고 떠나잖아요. 또 다른 차들이 오잖아요. 네, 순환 근무한 애들 왔다. 조선의 일본 애들이 주둔하는 주차군이 왔다. 울산 이 애들이 울산 의학도 우리나라 협박을 했다. 어떻게? 우리의 배신들이 목에다 총칼을 들이대고 서명을 방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을사 조약을 조약하지 않고 강기 늑자로 써서 늑약이라는 단어를 쓴다. 1910년 조선사령부로 개편됐고 3.1운동 때 애들과 대한독립 만세였을 때 총을 쐈던 애들이 이 주차군의 전형이다. 그리고 24단으로 개편되고 용산에 주둔했다. 얘들을 일제 강점기에 우리 전 국민들 압박을 가했던 애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04년 8월 한 협정서입니다. 협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한일 협정서. 앞 글자 따서 이렇게 중간에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의협.
아까 신협 했잖아요. 이제 의사협회야. 신협회권 의사협회, 의협이 나옵니다. 의협. 협정서 보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1차 한일협약 또는 그 아래 애국인 용빈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협정서에는 우리나라의 애국인 용빈이라는 얘기는 애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고문정치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직접 끌어들여서 고문에 의해서 정치를 이루겠다. 자, 예교의 스티븐슨 재정의 메가다만 몇 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교 되게 좋습니다. 우리 연예기획사 SM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수만 아저씨가 만든 회사 스티븐슨 메가타 아 글자 땄습니다. SM 스티븐슨 예교 고문입니다. 친일 성향이 미군이죠. 미국인이죠. 예, 스티븐슨이 처음에 잘 나온 이유는 우리 고정님이 예교 정책을 할 때마다 전부 다 얘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예교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맡은 인물 중에 하나가 스티븐슨이다. 그래서 훗날 우리나라에 장인환과 전명훈 열사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역 앞에서 저격 암살했던 인물 중 하나가 스티븐슨이다. 1908년에 오케이? 장인환 전명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사람들은 미국의 하와이에 서탕수수화된 근로자로 노동자로 갔다가 돈을 모아서 미국 본토로 건너가서 스티븐슨을 찾아서 좀 신기해. 어떻게 정보를 그래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 같잖아. 서울에 김씨가 한두 명이겠어? 한 3분의 1이 김씨 있을 것 같은데 김수방을 찾았다는 얘기잖아. 네. 메가다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의 화폐개혁 전부 다 뭘로 바꿨다는 얘기죠. 일본의 엔화로 기존에 우리 쓰던 상평통보 백동화를 전부 다 엔화로 바꿔버렸다. 근데 문제는 상평통보 백동화를 갖다가 그 가치를 인정이라는가 퀄리티 돈의 상태에 따라 상중하로 나눴다는 거야. 상에 해당되는 것만 일본 엔화로 바꿔주고 나머지 전부 쓰레기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화폐라고 한 게 동전이잖아. 쉽게. 동전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흠집 나기도 하잖아. 우리 지폐 자금 흠집 나듯이. 그러니까 상중하로 구분해서 꼭 하던 돈이잖아. 근데 상 정도 해당되는 건가? 일본 엔화로 바꿔주고 중하는 쓰레기 돼버렸다는 거야. 그럼 누가 가장 피해받겠어요? 화폐교하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 엄청 피해를 받겠죠.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쓰레기가 돼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근면 성실 저축의 우리가 표본이야.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로 그러거든요. 돈 되게 아껴 쓰시잖아요. 모으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되게 아껴 쓰고 그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시키는 게 용돈을 주되 아껴 쓰라는 얘기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돈 천 원 주고 아껴 쓰라면 어떻게 아껴 쓰냐? 그죠? 초등학교 가봐. 초등학교 가도 되게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초등학교 때. 근데 돈 천 원 주고 아껴 쓰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가? 아빠는 얘기할 때 엄마가 되게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 집에다가 돈을 벌어서 창고에다 개짜가 돈을 이렇게 콱콱 쟁여놨다고.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메가타 때문에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스라 데프트, 오른쪽 2차 영일동맹, 오른쪽 포츠머스, 거기에 가영포의 동그라미 쳐. 가영포. 가스라 데프트의 가, 2차 영일동맹의 영, 포츠머스 조약의 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가영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을사늑약이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영포가 일본 애들이 되게 영리함을 보이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조선을 갖다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그 정지 작업으로, 니네들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 거니까 니네 다 협조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가영포 조약이에요. 선후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가스라 데프트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자, 가스라 데프트 갑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삼고 서로 인정하자는 거야. 서로 관심 갖지 말자는 얘기야. 오른쪽 이차영일 동맹. 이차영일 동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지. 그래서 간디가 어떻게 비폭력 이거 막 운동했잖아. 인정한다는 얘기야. 대신에 우리가 일본이 조선 식민지로 할게 간섭하지 마.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포츠모스 가볼까요? 러일 전쟁이 벌어졌지. 미국 애들이 일본이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러일 전쟁에 일본이 승리했음을 보장해 주는 게 포츠모스 조약이다. 오케이? 포츠모스 조약 중에 영토를 일부 할양받지. 누가? 일본이. 포츠모스 조약 오른쪽에 빈 여백이 있을 거야. 포츠모스 조약 빈 여백에다 적어야 돼요. 사할린 남부지역을 일본에 할양했다. 일종의 띄워줬다. 특정국을 예. 패전국이 됐기 때문에 승전국에 선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사할린 남부지역을 일본에 할양했다. 띄워줬다. 그럼 사할린은 원래 러시아 땅이잖아. 그치? 자, 그럼 포츠모스 조약을 계기로 사할린의 조선인이 이주가 시작된 거예요. 전부터 잡아야 돼. 사할린에도 우리 조선인들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때 이주했던 후손들이죠. 그럼 사할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게 된 계기가 뭔가에 물어본다면 포츠모스 조약이 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뿌리가 출발되니까. 다음 울산의 이야기입니다. 1905년 11월. 원래 명칭은 을사 조약이 됐겠죠. 필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비켜드릴게요. 자, 을사에 갑시다. 1905년 11월 통감정치 줄고 해야 돼. 통감정치. 통감정치. 예교권 박탈. 이제 우리나라 예교권 박탈됐죠. 아까 실질 예교권 박탈 언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한일 의정서에서 청구권이 있을 때 박탈했는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죠. 통감부가 설치됐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을사한 늑약은 1905년 11월이야. 통감부는 1906년 봄이야. 초봄이야. 통감부 설치 땡땡 하시고 서울 남산 적습니다. 서울 남산에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서울 남산에 통감부가 설치됐다. 통감부 설치됐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지? 자기네 건물 쓰려고 지은 건물 누가 부담해야 되지 원래? 지가 부담해야 되잖아. 봐봐.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가 부담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 부담해야 돼? 부모님 부담해야 되잖아. 자, 일본에 통감부 설치해서 누가 부담해야 돼, 그 비용을? 쟤네가 부담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한테 돌렸어? 우리한테 돌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한 게 뭐야?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니까 빨리 갚자는 거잖아. 우리가 그랬잖아. 은행에 돈을 갖다 10억 빌려서 이자가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나왔어. 못 살지, 그러게 되면, 그지? 그잖아. 우리가 돈벌이 몇천만 원씩 버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자는 게 국채 보상 운동이야. 국가의 채무를 빨리 갚자.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마 여러분 집에서도 아마 은행에 돈 빌려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부모님 계신다면 죽을 맛일걸요. 지금 이제 달달이 들어가는 이자가 더블로 늘어났으니까. 혹시 있어요? 아니, 부모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 그죠? 민영한, 홍만식, 조병세, 자결. 민영한, 홍만식, 조병세. 예전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분들 자결한 시기에 상황을 물어봤거든요. 을사 늑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최근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07년 7월에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 한일친협약이라고 합니다. 차관정치.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 임명을 해요. 근데 차관은 일본 사람에게 해요. 결국 뭐야? 장관은 허수아비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행정권 박탈에 부르는 거야. 그럼 정미칠조약에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해금 일사가 있어야 돼요. 앞에.
그리고 장미 7조약이 돼야 되네. 장미 7조약 또는 한일 신재발이어야 돼. 이 결과,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죠. 그래서 고정이 K 되어야 되는 거죠. 꼭 전제 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고정 K가 나와 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헤이그 밀사 특사 파견이에요. 이상설, 이중 같은 인물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 왜 애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 한마디 없이 비밀스럽게 모르게 헤이그 가서 니네끼리 작당을 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정이 퇴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군대도 해산되었다. 시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했다. 앞에는 세 분이 자결했고 여기는 한 분이 자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시장에서 자결했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없죠. 나라의 예교권이 박탈됐니, 나라가 왕이 물러나니, 그 신하들이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시각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죽음을 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열심히 해서 물리쳐야지. 그 상대를 갖다 싸워야지. 내가 죽는 한이 따라 상대를 몇 명을 죽이고 죽어줘야지. 예국인들 시각에서 되게 이해 못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결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를 운영한 주체자들이 잘못한 거, 시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왕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신하들이 자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전부 다 서양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라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물러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막 자결한다고? 근데 요즘에 자결 안 한다, 장관들. 알았어요, 그만두면 되지 뭐, 까짓 것.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어 보여서 조금 기분 나쁘기도 해,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목숨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뭐. 기유각서 갑니다. 사법권 박탈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빼앗아 갑니다. 감옥 사무도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경찰 사무에 관련 부분도 빼앗아 갑니다. 그죠? 그래서 1910년 6월 경찰 사무가 빼앗게 되는 경우 뭐야 이게? 이게 무단 통치에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헌병들이란 통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단 통치가 시작됐다. 무력을 사용해서 단호하게 펼치는 정치 펼쳐졌다. 1910년 08월 한일 병합 또는 한일 합병 총독 정치입니다. 총독이 주로습니다. 저 위에는 통감이었고 이는 총독입니다. 총독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나라에 총독부가 만들어졌겠죠. 총독부 어디 설치될까요? 어? 강화문, 경복궁. 예, 경복궁의 정문이 강화문입니다. 예, 경복궁에 설치됐습니다. 경복궁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에 총독부를 헐어내고 강화문을 보건공사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독부가 경복궁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1995년 YS 김영삼 대통령이 총독부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강화문을 복원했다. 그러니까 강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을 같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강화문을 가서 맞닥뜨리겠죠. 밑에 아저씨들 한번 볼까요? 메가타 타네이로 화폐개혁 사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굴 하나 봐주시고요. 연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환, 자결하기 전에 남긴 글. 을사한테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진짜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한 사람은 살아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네, 요거 이미 기출 나왔어. 그죠? 기출이 떴던 문제입니다. 요 시대상을 물어본다면 을사한테 계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권 상실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국권 침탈. 사법권 박탈, 육군대장 출신이 통감이 부임됐다. 경찰권 박탈, 일진에 친일단체 일진회가 그 대표적인 송병준이라는 자입니다. 이게 안 나와 있네요. 네. 일진회를 끌고 다니는 인사죠. 우리 고정임금이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야, 니네 왕 아니잖아. 빨리 내려와. 이렇게 계속 압박했던 인사가 송병준 같은 일진회들입니다. 한일병합 1910년 이한영과 데라우치가 한국병합조약을 발표했다.
주권이 완전히 상실됐다. 어디에서 병합작업을 맺었을까? 창덕궁에서요. 절차상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건 우리 무효라고 보는 거다. 정도. 다음. 울산 여기야기후의 활동 내용. 첫 번째, 아까 반대운동했던 세 분 자결 했다고 그랬죠. 민영원, 홍만식, 조병세. 자, 이번에 별표되었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장지연이 시리아 방송 대우고를 실어 국민 항쟁을 호소했다. 시리아 방송도 오늘 목루와 크게 울부짖는다 뜻입니다. 뜻은요? 모르는 사람은 손 놓으시면 돼요. 오늘 목루와 크게 울부짖는다. 시리아 방송도 뜻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논설의 제목입니다. 네, 논설의 제목입니다. 참고로 장지연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지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을 거야. 장지연 개인에 대한 얘기는. 예전 이게 인명사전에 등재되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수능에 수없이 나왔던 게 장지연이었어요. 그리고 90년대 들어가면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기 때문에 장지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시리아 방송대국이 항성신문에만 실렸느냐,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느냐 물어본다는 얘기야. 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영자로 번역해서 실렸다 써놓으시죠. 네, 대한매일신보에는 영자로 번역해서 실렸다. 왜냐,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끔 대한매일신보에는 영자로 번역해서 실렸다. 이게 한 5년 전에 수능에 나와서 복수정답이 됐습니다. 황성신문에만 실린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됐고,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다시 선택지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지문이 나오니까 살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적 봅니다. 을사 오적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오적 암살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서명했던 다섯 대신이 있다고. 박재순, 지드래곤, 이근택, 이한용, 권중현. 지드래곤의 일부러 한 얘기는 잊어먹지 말라고. 한 사람은 기억나잖아. 지드래곤 정도로, 그죠? 이렇게 얘기 때문에 지드래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지드래곤이 을사오적이라냐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나한테 따졌어요. 그냥 우리 역사 공부하는 거 애우자고. 그 지드래곤 아니야. 그냥 애우자고 하는 얘기야. 오해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긍해 주시더군요. 네. 저도 지드래곤을 좋아합니다. 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을 암살하자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나철, 오기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나철, 오기오 등이 내국로를 습격하고 일진을 공격하였다. 1907년 자신의 나인영 등은 권중현을 지휘부서 자신의 밑줄 그었습니다. 오적 암살단의 명칭이 자신해입니다. 참고로 나철, 오기오 두 사람은 대종교를 창설하신 분들입니다. 두 사람 묶어서 대종교 창설을 적었습니다. 대종교를 창설하셨다. 나철 옮겨는 네, 단군 할아버지 모신 사람 됩니다. 네. 대종교를 창설했다. 그래서 대종교인들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창설리 영웅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종교인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회들은 그 종교인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단합이 좋아. 우리 봐봐, 기독교인들 봐봐, 단합 잘 되지. 불교인들 봐봐, 단합 되게 잘 돼. 똘똘 뭉쳐, 주말만 되면 똘똘 뭉쳐다녀. 예배 봐야 되잖아. 한 번씩 최소한도. 그죠? 항일 의사가 장인환 전명은 미국 스티븐슨 저격 살해 1908년. 아까 애교 고문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애교 고문. 안중근 별표. 만주 할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1909년. 만주 할변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저격 이유는 뭐라고 보죠?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 평화론을 깨뜨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명분을 동양 평화론을 깨뜨렸다.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평화론을 깨뜨렸다. 동양평화론 나오면 무조건 안준 것입니다. 동양평화론이 뭔가요?
동양 평화론이라 우리 봐보자. 우리 한반도, 중국, 이게 간도지. 그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끼어 있어서 사이간자, 섬도자, 간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중근의 생각은 뭐냐면 이 지역, 간도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무역하고 그런 공간으로 중립지도를 만들겠다는 생각하는 게 안중근의 생각이야. 여기에서는 요즘 말로 참 유럽에서는 유로화도 만들, 유로화 아시죠? 달러 막 유로화란 게 있잖아요. 그죠? 유로화 같은 것도 우리 공동의 어떤 화폐를 만들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만드는 게 안중근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죠. 특히 일본 애들. 암살의 목적을 동양 평화를 깨뜨렸다. 이재명, 매국노 이한용을 명동성당에 습격 중상을 입혔다.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칼을 찔러서 배에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근데 마침 그때는 이제 그 시기에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술을 통해 살아났다. 체면 안 나온다, 이재명은. 이재명이 정치를 그만두길 때까지는 체면 안 나온다. 오케이? 그 이 사람은 되게 피해자야. 이 책에 나와 이 사람은 되게 피해자야. 지금 현재 정치인 때문에 피해자야. 나와야 되는데 계속 못 나오고 있잖아. 몇 년째 못 나오고 있잖아. 아마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은데, 5년 동안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출제자가 내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내겠습니까? 그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내공도 이한용을 갖다가 칼로 찔렀다 중상을 짚어 이렇게 나오겠냐고, 내겠냐고, 여러분이. 공부 안 하셔도 된다네. 있었다 정도만. 네. 의병활동, 원용팔, 정용기, 민종식, 신돌석, 체이켄 등이 활약했다. 대표적인 인물, 정주에 민종식 잡아야 되겠죠? 민종식. 이게 정주는 원래 충청도 홍성입니다, 홍성. 네, 홍성. 1905년 을사한 늑약이 일어나자, 1905년 가을, 늦은 가을에 시작해서 1906년 홍지성을 점령한 인물이고요. 신돌석, 경상북도 영해, 일월산 등에서 의병활동. 대표적인 게 평민이었다는 거야. 평민 의병자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는 공부,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공무원들이 보는 시험, 신돌석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평민 의병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다 양반 유생 의병장이에요. 대부분 99.9%가. 근데 유일하게 처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병자란 때 다 양반 유생이야.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을사 늑약 이후에 나왔게 되면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체이켄, 유생으로서, 그죠? 예, 유생으로서 예, 전라도제까지 내려가서 예, 의병활동을 펼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체이켄. 빈출이죠.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실은 체이켄이죠. 체이켄 개인사부뿐만이 아니라 사건, 사고 되게 많이 나왔던 분. 해금일사, 이상설, 이종, 이준을 만국평화에,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에 보냈으나 일본과 영국의 반대로 실패. 입장을 못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입장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의 실정을 갖다가 여러 나라 외교관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부당함을, 일본의 부당함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국장에서 불허됐죠. 왜? 우리는 일본에 의해 대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명분을 삼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기자들을 모아서 우리의 실정과 사정을 전부 다 알렸다. 이게 헤이그 밀사 사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이 속된 말로 잘렸어. 고종의 친위부대였던 군대도 해산됐어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고종이 강제퇴위됐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 군대 해산한 애들은 해산되면 어떻게 집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원래는 집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제 잘린 거니까, 그죠? 말 그대로 강제 전역된 거잖아, 군인들이. 근데 이분들 어디로 가죠? 경기도 양주로 갑니다. 양주로 가서 뭐 할까요? 예? 의병에 참여하죠. 그 의병에 참여해서 만든 그 집단이 뭐죠? 뭐냐고? 아까 연해주하고 국내 양주구 두 개 해놨잖아. 근데 두 개 헷갈리는 거야? 괜히 두 개 해준 거야? 선생님? 이러면 헷갈리는 거야. 심장 가서 이제 10분 고민하다 틀렸고 나온다. 창의군. 13도 창의군이 1907년. 경기도 양주에서. 13도니까 우리나라 각도에 있는 의병을 다 양주로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 거기에 해산된 군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양주로 가서 13도 창윤과 힘을 합쳐서 군사력이 증강될까 다운됐을까? 굳이 이건 현역들이잖아. 정식 군사훈련 받은 애들이 의병과 합치면 그 군사의 파워가 더 커지겠지. 우군은 연해주야. 여긴 창위군이야. 13도 창위군에 참여한다고 적어놓으면 돼. 예. 해산되자마자 얘들은 경기도 양주에 가서 13도 창위군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3도 창위군 군사력이 증강되겠죠. 출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늘 거야, 거기다가. 13도 우군에 참여하게 됐다. 오,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됐죠?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봐 주시고 넘겨주세요. 의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해서. 10분 먼저 끊을게요. 끊어보겠습니다. 10분 끊어야 되겠다. 10분 끊어야 되겠다. 아니, 일어나지 마라. 빨리 끝나고 좋지 않아? 학교 다니고. 수술 빨리 끝나야 돼요. 우주적으로 수혈을 하는 환자. 수혈하겠습니다.